문화재의 80%가 전부 불교 문화재다 보니까 괜찮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겠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전통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무아의 공동대표 김하나, 전영우라고 합니다. 저희는 전통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좀 더 어린 세대들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익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불교 미술 전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불교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80%가 전부 불교 문화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스들을 좀 잘 살리면 괜찮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 원형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마인드레치인데요. 마인드는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여기서 집중을 할 수 있고 레치는 이 활동 자체가 이제 스크래치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인드레치라고 이름 지었고요. 이런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민화에 대해서 배워보고 아 우리 한국의 전통 문양 이 민화 그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걸 배워볼 수 있게 만든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. 국내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로 애초에 이제 불교 템플스테이 타겟을 잡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는 이런 교보제들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없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교육을 하시는 스님들이 저희 교보제를 활용하시면서 엄청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구매가 이루어지는 편이고요. 해외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스크래치 페이퍼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. 홍콩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서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몇 군데 저희가 직접 가서 시장 반응을 들어보니까 이 도안 자체도 너무 예쁘고 이런 긁어내는 활동을 해서 하면서 이미지를 그려내는 이제 새로운 컬러링 방법을 차용한 게 너무 참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은 회사를 하면서 주변에 괜찮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분들의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들을 소개할 수 있는 나우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영상으로서 다른 스타트업들의 제품들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전통 문양과 이 문화 컨텐츠들을 가지고 좀 더 현대적이고 섹시하게 재디자인을 해서 외국인이 한국 문화,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생각했을 때 그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그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육 프로그램, 이런 문화 상품들로 만드는 게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.